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동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 기타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은박지입니다. 은박지. 자, 그리고 제가 2주 전인가요? 2주 전에 제가 치아가 부실한 관계로 발치를 했습니다. 그것도 아주 중앙에 있는 치아를 발치를 했는데요. 제가 오는 26일 월요일 날 그때 임플란트를 이제 하기 전에 심을 박지 않습니까? 잇몸뼈에 이제 그 시술을 나누고 있어요. 제가 노래하는 과정이나 이게 제가 말할 때 발음이 많이 셀 겁니다. 여러분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.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. 자,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면서 많은 친구분들이 계실 텐데요. 정작 제 속에 있는 말까지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. 많은 생각 외로 많지 않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우리 그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김정호 선배님, 우리 그 김태욱군의 이제 부친이기도 하시죠. 그분과 소명 씨가 함께 불렀던 그 노래, 최고 친구라는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나 노래를 할 때 발음이 많이 셀 겁니다. 그리고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. 아시죠? 그냥 심심할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제 마음대로 노래하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. 자, 제가 그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참 오랜만에 기타를 이렇게 좀 목에 걸었는데요. 혹시라도 삑사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뮤지션이 아니에요. 기타도 그냥 취미 삼아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매일같이 좀 하면 좋은데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최고 친구 그 노래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.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노래가 참 좋아요. 갑니다. 갈게요.
악기는요, 정말 옆에 두고, 옆에 두고 매일 같이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,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. 그냥 아까 노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, 그냥 어쩌다 심심할 때, 어쩌다 심심할 때 제가 하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기획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좀 지역의 축제, 즉 행사죠. 행사와 관련돼서 지금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게 참 변수죠. 우리 가수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